봐요. 그래서 이거는 컨티뉴엄이라는 기능인데요. 네. 이제 작은 핸드폰 화면부터 큰 TV 화면까지 끊김없이 앱이 부드럽게 전환되어서 작동을 하게 돼요. 예를 들면 지금 PC 모드로 되어 있는데 알림 센터 가서 태블릿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고요. 네. 태블릿 모드에서 또 금방 PC 모드로 전환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 도킹을 빼면은 자동으로 태블릿 모드 변경 되고, 자동으로 태블릿 모드가 되고,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시 PC 모드로 변경되고. 아. 네. 아, 조금 편하겠네요.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? 버튼으로만 눌러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네. 액세서리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잖아요. 버튼 누르기 이것도 그 설정 가면은 앞으로 계속 물어볼까요? 아니면 앞으로 묻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해주세요. 그게 처음에는 한번 떠나 보네요. 네. 그래서 그 설정을 보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